바닷가에 다 보여. 와.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왜 이렇게 깨끗해? 와. 오늘은 드디어 유성섬에 가려고 합니다. 5분 뒤에 온다는데 5분 지나도 안 오네. 저쪽. 언제 오는 거야, 택시? 조금만 늦어도 지금 100표 매진되는데. 오질 않네, 택시. 7시 10분에 왔어. 사키폴? 오케이, 오케이. 되게 미덕인가 봐. 오, 항구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보고 탔어야 되는데. 아, 300 맞냐? 300이라고 들었다. 사키포트 도착. 일단 택시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주차료도 달라고 했는데 얘네가 그냥 350이 하라고 한 거야. 아, 별다른 방도가 없어 그냥 돈을 더 냈습니다. 리손섬 가는 배는 하루에 총 7차례 있네요. 리손섬 가는 표는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몇 시에 있대? 1시. 아, 저 안으로 가라는데? 뭔가 입국 신사 같은 걸 받는 게 아닐까? What name? 예나리? 근데 1시 배면 그래 어쨌든 5시간 기다려야 돼. 비자, 비자. 아, 비자. 비자 여기 찍혀 있잖아. 비자 아예 달라는 건가? 4번으로 가래. 여기가 하이. 어? But he said go to the 4? 그래도 해주네 다행이다. 신까만. 신까만. 뭐가 야는 거야? 엄청 오래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한 거. 여기 옆에 숙면도 할 수 있어. 여기다 5시간 지쳐야 돼. 와이파이 있어. 와이파이 있어. 날씨는 되게 좋다. 사실 일찍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치? 화장실에 갔다 왔어? 이게 변기가 갈색일 수 있어. 사람이 다 밟고 올라가나 봐. 그럼 가져도 잘했지? 다이소 변기 그걸 추천. 10시 배 탑승 시작합니다. 어? 피야, 저 여식가 우리 보고 오라는데? 뭐래 이 피야? 모르겠어. 아저씨가 우연히 여기서 뭐 하라고 막 설명했는데 표를 바꿔주는 건가? 빠른 표로? 표를 크게 버렸어. 표를 크게 버렸다고? 11시 반찬가 그걸로 바꿔주는 건가? 뭔가 방송으로 그 바꾸라고 그런 얘기를 했나?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고 앉아있으니까 그런 식인가? 아, 오케이. 아, 10시인데? 아, right now? 아, 오케이. 땡큐. 근데 10시 배가 아직 출발 안 했어? 가자. 땡큐. 여기다 나 안에 나와주면. 오케이. 우와 짱이다. 갑자기 타게 됐어. 32, 33이네. 32, 33. 여기 앉으래 그냥. 아 그래? 아니 안 그래도 네? 티셔츠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그분 덕분에. 아 너무 멋. 우리 되게 멋있게. 땡큐. 아야. 빨리 가. 빨리 간다네. 빨리 가는 애는 한 시간도 안 걸리더라고. 생각보다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꽤 관광화가 돼 있는 섬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아니 외국인들 배상으로 개발이 안 된 거지. 아까 롤리플레이트 찾아봤거든. 롤리플레이트 없더라고 아직도. 가만히 있긴 좀 심심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는 거더라고. 이거 치마가 짧아가지고 안 벌어져서 떨어질 뻔했어. Oh my god. Yeah. Lisbon Island. 물이 엄청 깨끗하던데? 보면서 보니까. 어, 물이 엄청 깨끗해. 바닷가에 다 보여.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이렇게 깨끗해. 울릉도가 물이 이 정도 깨끗해. 하늘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여도 바다 바다인. 이선삼 도착. 너도 한번 해봐. 이선삼 도착. Don't speak Vietnamese. I know, we're there. Hotel there. Mọi người. Con đò xe máy đó nha. I will stay there. Ừ, mai trả cho con đưa đường thôi, đi về nhà nghỉ. Sao cơ bay nha. Này, sao cơ bay. Sao cơ bay. No, it's okay. Yeah. You say the hotel? Yeah, Binh Nhan Hotel. Binh Nhan Hotel. Yeah. 2.8 km here. 바로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외국 팀들은? Yeah. 걸어서 28분 가야 돼, 내가 어떻게 하지? 가자. I think we're just gonna walk. Take a walk? Yeah. Wow. Very long. Thank you. You can call the Benin 80 Vietnam đồng. 80? Yeah. 동생한테 막 호세팅이 당하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안 샀거든. 어, 여기? 아. 하구만. 결국 택시에 바다이 계속 안 좋네. 타길 잘했어. 이 비포장 도로를 끌고 간다는 거는 우리가 있었다. 이제 도착. 잠깐만. Hello. 빨리 할게요. 아 이거 무거운데? 이건. 아 이 채비. 주인이 귀엽다는 게 이런 거였나? 대화가 1도 안 통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날 기다려. 네. 헬로. 영어가 좀 되는 분이 와서 체크인 하고 있습니다. 아, I can do. 캐리어가 아니라 배낭을 메스 듣나 봐. 장염인데 운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 우린 맨날 3층이야? 감사합니다. 밖에 뷰를 좀 한번 볼까요? 와. 조용하고 경치 좋은 작은 섬입니다. 지금부터 오토바이를 빌려서 섬을 한 바퀴 둘러보려고 합니다. Hello. Can you lend the bike? 아, 하늘 보고 싶은데. 이손삼은 오토바이가 있어야 다니기 편해서 대여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어, 계신 거야? 자, 한 바퀴 쭉 돌아볼까, 해변을? 일단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 갈까?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갈까? 어, 우리 상태가 안 좋아. 아. 저희는 먼저 추아항이라고 불리는 동굴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갈 건가? 위로 갈래? 왼쪽으로 내려갈래? 여기 뭐 있어? 와, 여기로? 이번에는 해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부처랑 관련이 있다. 와, 해변에는 멋진 절벽과 그 아래 동굴이 있네요. 올해 이런 문양이 되게 예쁜 것 같아. 이게 사람들이 낮에 안 들어가는지 알아. 너무 덥다. 이번에는 리손에서 가장 멋진 분화구에 올라가 보려 합니다. 베트남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지역이라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아,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나 봐. 그 사람들은 뭐야? 아, 그러게. 가래 가래. 아, 재미? 갑자기 둘이 왔다.
비가 왔는지 분화구에 물이 많이 차 있네요. 분화구 옆 언덕에서 우리가 만난 풍경은 아, 너무 좋다. 와, 온 세상을 다 가지다. 와, 진짜 이쁘다. 가자 일단. 정보 옆에 있는 거지. 새벽에 일출보. 맞네, 여기 저바이네, 저바이. 와, 오늘 이제 한참 찾아왔는데 되게 가까운 데 있어. 내일 다시 올까? 가자. 자, 이제 집에. 응.